안녕하세요. 기어쌤입니다. 기와콩입니다. 오늘 하고 싶은 색이 약간 레드 오렌지 느낌? 되게 완전 쨍했으면 좋겠어요. 어둡게 염색을 했다 그랬죠? 블랙을 회색하고 블랙하고 다시 탈색하고 다시 블랙했어요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머릿결 상하는 건 괜찮아요? 고기. 여기는 그냥 하코님 머리. 지금 위에는 잘 빠지고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이 너무 안 빠져. 조금만 더 빼볼게요. 그만할까요? 저는 사실 아쉽긴 해요. 나도 아쉬워. 머릿결은 사실 그만해야 되는 머릿결인데. 그럼 여긴 어떻게 해요? 아, 이거 맞추면 되지. 여기부터 이렇게 덮을 수 있어요? 덮을 때는 색이 좀 괜찮아. 색이 빠지면서 이 경계가 좀 다시 나오긴 할 거예요. 그때 또 맞는 또 뭔가를 해야겠지. 이 부분은 탈색을 했는데 어둡게 했었던 부분,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한 부분, 이 부분은 탈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의 블랙이 다음 부분인데, 블랙 염색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중간 부분 빼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. 지금은 탈색 두 번 진행해서 이 정도 색이 나왔어요. 이전에 와칸이라는 걸 염색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안 지워지는데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, 가운데 얼룩을 조금 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색을 입히도록 할게요. 근데 지금 오늘 얼룩이 너무 심해가지고 끝부분에는 지금 트리트먼트 작업을 하고 지금 이 부분 탈색을 좀 더 들어갈게요. 머리 할게. 될까? 기호쌤은 해내실 거예요. 시청자들한테. 이렇게 부담을 주는. 지금 이분은 지금 탈색 1회 중인데 한 번만에 뭐 지금 약을 엄청 두껍게 바르고 영양 처리를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탈색을 한번 했는데도 이렇게 밝아졌어요. 조금 이따 헹구고 나와서 보색 샴푸 한 다음에 색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. 탈색 1회하고 보색 샴푸까지 사용한 색감입니다. 컬러토닝 샴푸는 실버 그레이 색상을 사용했어요. 탈색 1회 이 정도까지 색이 빠지고 머릿결 손상도 훨씬 덜한데 이거는 프리미엄 탈색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지 이 정도가 나와요. 사콩님은 아주 어려운 시술 좀 어려워요? 할 수 있어요. 가려. 이건 제가 키가 작아서 저한테 앵글을 맞춰놓으니까 두 분이 목까지 딱 잘린. 저는 조회수 높은 것들이 가끔 노딱이 붙어서 너무 아쉽다. 나 노딱 하나도 없어. 그것도 대단해. 노딱 붙을까봐 걱정됐던 건 하나 있어. 뭐예요? ASMR 한 거 있는데. 저 봤어요. 봤어? 아, 난 그거 너무 재밌는데 사실 내 최애 영상이야. 아, 진짜로? 저 잘해요. 굉장히 건전한 컨텐츠야. 잘생긴 건 아닌데 전 약간 잘 가꾸는 사람 좋아. 머리 안 감고 모자 자주 쓰고 나오는 사람 별로 안 좋아. 분홍색 뭐 한 거 같아요. 그 컬러 샴푸도 썼어요. 아, 쓴 거예요? 얼룩 커버까지 끝내고 핑크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상태입니다. 이 중간 얼룩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. 너무나 강력한 염색을 해서 약간 흔적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커버를 한 상태입니다. 와칸하고 나서 남은 이 붉은기들이 많은데 어차피 오늘 저희 희망색은 붉은기이기 때문에 모발 손상 때문에 더 이상 색을 걷어내지 않고 이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 보고 약간 현실파악해버렸어요. 이색 하고 싶다는 거 맞죠? 맞아요.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? 네네. 아니야, 눈썹만 바꿔도 어울릴 거야.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이 생각. 영상에다가 연예인 사진, 내 사진 이렇게 하지마. 근데 왜 이렇게 과감하니까. 27살이잖아요 3년 뒤면은 30인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3년 뒤에 해도 돼? 되긴 한데요. 저 몇 살 같아요? 기호쌤이요? 29. 이게 뭘까요? 많으면 31? 30. 진짜 31이요? 그냥 20대 후반처럼 보여요. 여긴 색이 너무 잘 들어갔는데 어둡게 했던 분이 색이 너무 안 들어가서 매니큐어를 여기다 살짝 써야 될 것 같아. 눈썹 찍어도 돼요? 찍어도 돼요. 더한 것도 많이 보였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약간 무슨 캐릭터 같아요. 저 웨이브 안 어울려요 라고 말을 했는데 하실 거래요. 알겠다고 했어요. 네,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. 오늘 여기 있으면서 핑크색, 파란색, 빨간색 다 봤어요.
탈색손님이 진짜 많더라고요. 오늘 유난히 많았어. 괜히 이래가지고 막 탈색손님 몰리는 거 아니야?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술이 뭐예요? 여러 가지 하는 거 좋아해요. 너무 염색만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너무 펌만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좀 다양한 편인 것 같아. 근데 사람들 댓글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. 가발인 줄 아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같아. 아, 장난치는 거네. 저 거짓말이네. 안 어울린다, 잘 어울린다 딱 반반일 것 같아요. 그치, 이거 호불호가 있는 색이지.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요, 지금. 나도 마음에 들어. 앞머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아주 좋아해요. 마음에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따라하실래요? 저희 인사? 나, 안녕 나 BJ 김아콩 이렇게 하면은 안한다 어떻게 한다고? 안녕 나 BJ 김아콩 안녕 나 기어쌤 안녕 나 미용사 용사 중에 용사 미용 안녕 나 BJ 고장났네 고장났네 계속 고장났네 안녕 난 용사 중에 용사 미용사 그냥 이걸로 끝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. 이긴 한데 아까 출연하셔서 완성 잡혔어요. 머리색 괜찮아요? 답 정도 아니에요?